기운이 쫙 빠진다 진짜. 아니 나오는 것마저 허접해. 크레딧은 이게 나오는 것도 기분이 나빠. 뭔가 되게 웅장하게 뷰 나올 것 같이 하다가 띵.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홀릿 채널 역사상 영광적인 날입니다. 와, 바로 구독자 50만 명 달성까지 코앞입니다. 코앞. 오우, 지금 말씀드린 사이에 와우 쭉쭉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거를 오늘 같이 한번 달성해보려고 생방송을 켰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야, 전설 스타로 100개, 이게 또 이벤트 달성 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독자 50만 되는 거 지켜볼 겸 이것도 한번 까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랜덤 스타로 100개깡 달려보면서 과연 코인 몇 개 얻을지. 지금 코인 뽑기 전에 35,152개 있는데 희귀, 영웅, 신화, 전설 스타도로 각각 몇 개씩 나오는지 좀 숫자도 같이 한번 세볼게요. 이게 전설 스타도로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약간 좋은 표본이 될 것 같거든요. 자, 희귀 스타도로를 제가 왜 세느냐. 이 전설 스타도로 100개 이벤트 진행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100명 뽑아가지고 이 100개짜리 스타도로 까는 것도 포함이 된대요. 다니피셜로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희귀 스타도로 많이 뽑으면은 진짜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와중에 지금 950명 근처까지 왔습니다. 아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렉스님 100만 달성할 때 100만 챌린지 나왔는데, 아 이거 홀릿 50만 기념 챌린지 없냐고 이거. 그래서 오늘 기분 내보기 위해 구독자 50만 달성 기념으로 슈퍼셀이 랜덤 샷으로 100개를 뿌립니다. 우! 오 잠깐만. 근데 그 와중에 잠깐만, 이거 스타도 까기도 전에 과연 가나요? 컨그레츄레이션. 잠깐만 뭐야. 어 다시 줄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이죠 여러분들. 아니 구치 물타기 안 돼요 여러분들. 어 구치 물타기 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 대추마을이야. 뭐야? 아 뭐야? 여러분들 이러지 마. 50만 아니 축하드립니다. 50만 아닌데요? 구독자 50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가나요? 아니야 근데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50만 300명 정도 되기 전까지는 절대 방심하지 마 여러분들.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100명 정도가 같이 약간 단합한 것 같은데? 세력이 있어 이거 진짜. 뭐 주식이야 뭐야.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스타도로 한번 까볼게요. 3개짜리부터 일단은 오늘 말씀드렸지만 희귀 많이 뽑을수록 나쁘지 않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전설 스타드로 그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설 100개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가 뭐냐, 초희귀를 최대한 안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초희귀 확률이 생각보다 높은데 초희귀를 안 뽑는 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이거 희귀 스타드로 오? 이런 몰라? 이러면 지금 전설 스타드로 100개 당첨 확률 쭉쭉 올라가는 소리 들리거든요. 자 100개짜리 눌렀습니다. 오케이 희귀 좋구요. 아 이런거 초희귀 나오면 안되는데. 어? 아 야 초희귀 반에 희귀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전설 나오면은 싫어할 거냐고요? 싫어해야죠 여러분들. 전설 하나 가지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아유 야 필요 없는데. 호잇. 아이 초희귀 전설. 오 뭐야 야 잠깐 벌써 전설 한 개 나왔습니다. 크레딧 드가자니. 에이 전설 나왔으면은 스킨 나와야지 스킨. 가자. 그렇지. 아 이거 좋아해야 돼 이거. 호잇 34개 35개 36개 흐름 탔다. 아이 꼭 흐름 탔다는 얘기만 하면 바로 초희귀 쏟아지더라. 초희귀 두 번째 전설 스타드로 여기서도 스캔 뽑을게요. 오케이 스캔. 기운이 쫙 빠진다 진짜. 아니 나오는 것마저 허접해. 크레딧은 이게 나오는 것도 기분이 나빠. 뭔가 되게 웅장하게 뷰 나올 것 같이 하다가 띵.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정 떨어져.
오, 신화네요.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전설 가는 줄. 오랜만에 생방 들어왔어요. 항상 좋은 정보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0만 구독자 축하드려요. 아이, 제가 감사하죠. 아, 심지어 키즈님 황제 꿀리시네요. 황제님! 누구신지 누구세요? 어서 오세요. 아, 황제 꿀리시라고 또 우엉이가 달려왔습니다. 우엉이도 소환되는 황제 꿀릿 가성비 미쳤죠? 이거 못 갈 것 같은데? 오! 오! 뭐야! 전술 3개째야! 진짜 이것까지 크레딧은 선 넘는다, 진짜 슈퍼셀 진짜 잘하자! 오! 아, 미쳤다! 아, 제 본계정에 비비 하이퍼 차지가 없었거든요? 내가 이래서 안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 코인으로 풀렸지만, 5,000개 주고 사느니, 전설 스타룸에서 뽑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이래서 참고 있었던 건데, 와, 진짜,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나와줘야지. 너무 이득이지? 저금통 갈 때처럼, 숫자 표시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려주니까, 뭐, 말하자마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계정 단법으로 가보죠. 오케이. 오, 벌써 한 개. 오케이. 하이퍼 차지. 하이퍼 차진 진짜 꿀이득이지, 진짜. 오케이, 신화. 오, 체스터 스킨. 다크 체스터 뽑았고요. 홀리님, 제발 이 댓글 읽어주세요, 유유. 귀요미 여친. 오, 전설. 귀요미 여친 생겨라. 그러니까, 귀요미 여친을 갖고 싶다는 거죠? 저보고 여친 생기라는 게 아니고 여친이 생겼으면 좋겠다고요? 아, 정말! 오케이, 일단 북에 벌써 전설 두 개째. 와, 이거 얼마 전에 뽑은 건데, 본계정에도 해변의 브록 스킨. 이거 얼마 전에 뽑았는데 바나나 쏘는 거잖아요, 이거. 미쳤다, 부계정 확률 미쳤다. 우유, 일로와, 일로와. 우유가 누르는 전설 스타드로. 허이! 오! 아! 우유 똥손 확인. 아빠 미안해요. 콜레트 좋고, 근데 오, 뭐야, 스킨 나왔어. 방금 뭐였어? 영웅이었어? 영웅. 영웅 스타드롭에서 스킨. 전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다. 오, 또 스킨. 이거, 그거잖아. 락스타 콜트. 오, 스킨이 진짜 많이 나오긴 한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전설 스타드롭 100개 뽑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꼭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컨텐츠 강의입니다. 벌써 뽑았어? 이렇게 되면은 2개 정도 3개 뽑았네요. 두 번 다 3% 확률로 전설 스타드롭을 획득을 했습니다. 오, 전설 스타드롭 나올 확률이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50만 구독까지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빨리 인사하세요, 빨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다고 빨리 인사하세요. 하루에 꼭 10분을 홀릿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게. 네. 하루하루 더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엉이 얼굴은 100만 구독자 달성 시에 공약으로 걸었으니까 절반 왔거든요, 여러분들. 절반 오는데 한 5년 걸렸으니까 한 5년만 더 있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엉이 얼굴은 5년 뒤에.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